자, 빵. 아니 그럼 씨 제대로 알아보든가 이거 씨, 새우 머리 다 따놨는데 저 참치도 지금 통으로 다 짜놨고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. 저쪽 먼저 해.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깐만. 또 이거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있네. 여기를 막 걔네 이렇게 방송하는데. 원래 그래. 그래요? 가만히 있질 못해. 정신분열. 사장이 막 얘기하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? 계속 건들건들건들 하지. 아니 요즘에 인기를 좀 실감해요?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. 아 약속이 있었는데 원래. 진짜로? 형님 온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캐슬. 아. 컷. 또 거짓말한다. 아우. 왜? 뭐 인기가 그렇게 많아 요즘에. 아 참. 또 인기 또 뭐 많은 척하네.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섰는데 못 들었는데. 너 지금 여기다 거짓말 시키면 이거 걸려 임마. 구속된다고. 또 오늘 옷 색깔이 약간 분홍 소세지. 오늘의 메뉴 뭐예요? 자 오늘의 메뉴는 참치머리, 예. 찜, 예. 어? 딱새우. 제주도 딱새우. 참치머리, 찜, 딱새우. 와후. 와후. 야, 아니 아까 수족관이 네. 차단기가 떨어졌거든. 고기를 그 새우 칸에다가 옮겨놓으면 어떡하냐? 돌돔이 다 잡은 거잖아, 그 위에 있는 거 지금 새우를. 새우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. 그게 야, 한 마리에 막 2,500원짜리요. 몇 마리 잡아먹었다고 지금. 정신나고 이거. 어떻게 수족관 차단기가 떨어졌거든. 네. 그러니까 이게 산소 몰랐어. 산소가 안 되니까 고기를 옮겨놨는데 저기 막 새우 칸에다가 옮겨놓은 거야. 그 위에 새우가 몇 마리 들어가 있는데 돌돔을 넣어놓으니까 네. 얘네들이 사는 새우를 다 뜯어 먹었다니까 다리를. 그럼 예. 단양 박자분 잘못이네. 잘못이지. 몰랐잖아. 그걸 왜 몰라? 물어봤어야 지금. 모르면 물어보라고. 모르는 게 있으면. 어휴 답답해. 어휴. 야 가서 새우나 그냥 빨리 건져와. 몇 마리? 그 밑에 사는 걸로. 네. 난 저거 저 통찜이나 해야지 뭐. 양념장. 네. 양념장이 진짜 맛있어야 돼 저거. 씻는다고요? 아니 요, 이러면 씻는다고. 자 이제 얼굴 세수를 시켜줘야지. 아 형님 참치 눈이 백내장 걸린 것 같은데. 백내장이 아니고 얼어 있는 상태라니까. Alright, alright, alright. 불 땡겨야지. 자 빵 이런 거 안 할게요. 빵! 뽕! 진짜 신기하다. 내가 생각해도. 너 소리에 놀란다니까. 내가 이게 귀가 엄청 맑거든. 막 2, 3층에서 자고 있어도 1층에서 떠든 소리가 들려. 옛날에 내욕하다가 걸린 애가 있어, 중국 애가. 야, 한 3, 40분 걸려. 장비가 너무 좋아졌지. 방송국에서 나왔어. 지금 참치 대가리 쪘잖아. 요 대하 대가리도 이제 딱 따자마자 내가 일꾼의 탄생 그 줄을 착각해서 지금 내일 촬영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할 거거든. 그럼 너도 이제 아 그러면 나도 뭐 광수형 가니까 그냥 여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. 여기 다섯 마리밖에 안 건져왔어. 네? 어. 아니 이거 구해 붙여 이거를. 진짜 먹는 걸 뭘 아껴 가갖고 서너 마리 더 건져와. 그러면 처음부터 몇 마리를 아예 건져오라고 얘기 알아서 건져오는 거지. 무슨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. 아니 다섯 마리를 누가 그래. 다섯 마리만 한 명을 한 마리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돌아간다 안 돌아가 진짜. 자 물 넷 다섯 일곱 여덟 한 마리가 더 있어야지. 처음부터 몇 마리를 건져오란 말을 안 했는데. 그럼 그렇죠. 예, 그래? 그렇지 않죠. 양념장 만들어야지. 어.
너 이거 이거 아니 일제 칼 놔두고 이거 5,000원짜리 칼을 또 어서 가져온 거야 이거. 너 이거 길에 지나가는 니아까지 샀지? 와 차로 치면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? 키코. 아, 어서 이런 칼을 구해와. 쟤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고. 아니 왜? 저 옆에서 웃었지? 약간 이러면 골이 안 빠지거든. 응. 바위도 잘해. 잠깐만 전화 온다. 야 너 이 카메라 잠깐만 들고 있어봐. 이거 찍고 있어봐. 어떻게 찍는지 알지? 와 이런 일이냐. 와 형이 1분의 탄생이 요번 주 촬영이었네. 뭔 소리야? 가야 될 것 같은데. 지금? 아니 1분의 탄생이 너 다음 주 아니야? 그러니까 그게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요.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를 내려왔다고? 아, 아니 그 진성 선배님 뭐 스케줄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그 변동된 거 내가 착 깜빡하고 있었네.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려오냐? 아니 진짜로? 아니 내일 새벽 촬영이라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. 아니 그럼 씨 제대로 알아보고 오든가. 이거 씨, 새우 머리 다 따놨는데 저 참치도 지금 통으로 다 짜놨고 저 다 익어 가는데 지금. 아니 아 이거 씨 뭐 니 촬영한다고 저거 하는 거지. 이건 뭐 밤에 이거 뭐 하려고 뭐 새벽에. 아 내일 어떻게 못 팔아요? 못 팔지 이거. 이거 뭐 우리 자주 먹어가지고 뭐 먹지도 않아 잘. 이 올 때니 올 때나 찍으려고 또 많이 하는 거지. 뭐 하는 거냐? 아 참치는 뭐 사람들 오면 팔면 되잖아요. 아 저거 못 판다니까. 저거 해로 파는 건데 쪄버렸잖아. 메뉴 없다고.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것도 음식 다른 것도 준비해놨는데 어떡하라는 거 이걸 다룬. 아씨 아 이걸 어떻게 파냐고. 튀김으로도 아이씨 튀김 메뉴도 없어 이거는. 새벽에 이거 지금 뭐 어디 팔 데도 없고. 아 답답하네 진짜.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둘이서 씨 뭐 새벽에 뭘 이렇게 먹냐고. 촬영이니까 먹는 거지. 형, 재범이랑 형이랑 그냥 뭐 먹어야죠. 뭐 어떻게 해요? 형은 가는데 굳이 뭐 가야죠. 어디 가서? 니는 어디 가는데? 니 그럼 이거 안 먹고 그냥 간다고? 아. 이 새끼는 의리가 없어 이거. 아니요, 새끼 여자 만나러 가네. 아니야, 진짜. 아까 뭐 여자 어쩌고 진짜구만 이거. 전화할까 봐. 아니 뭐 제대로 알고 내려오라고. 와 참. 제대로 알고 내려왔잖아. 나도 니나 내려올 때 시간을 맞추는 거야. 제대로 알고 내려왔다고요. 뭘 제대로 알고 내려와? 촬영이 다음 주에요. 근데 안 내려가도 된다고요. 아유 씨. 아 진짜 뻥이요. 진짜로 안 내려가도 돼요. 이거 먹고 갈 거예요. 촬영하러 왔잖아요. 박수. 너 지금 얘랑 짰어 나라서? 네. 아 오래간만에 또 왜 이런 짓을 하냐? 어? 아니 뭐 이렇게 놀리는 게 재밌어. 사람들이 먹방 하면은 그냥 띠리띠리 놀리는 게 제일 재밌대요 진짜로.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좋지 않아요? 와후 와후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